나오는 것 때문에 시끄럽고 굉장히 방해를 받았어요. 하지만 이 제품은 처음부터 물살이 촤락촤락촤락촤락. 안녕하세요. 정말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생물버퍼TV 투여파파 인사드립니다. 정말 아팠어요. 턱이 정말 아팠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를 한다고 많은 분들께서 그 저주가 통했는지 턱이 나갔었습니다. 하지만 한 달 정도 완벽하게 치료를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힘차게 인사를 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제품도 아닌 우리 물생활에 가장 필요한 요물품, 이게 뭡니까? 바로 스펀지 여과기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그 스펀지 여과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면서 이벤트도 오랜만에 진행하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시작해야죠. 오랜만에 인터플레이스 투 비 시작! 어항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필수품 바로 이 스펀지 여과기입니다.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금형을 파서 찍어내고 완벽하게 탄탄하고 보관력이 정말로 좋은 하는 그런 스펀지 여과기입니다. 사이즈는 제가 두 가지로 출시를 했습니다. 이렇게 작은 사이즈, 이 작은 사이즈지만 스펀지 여과기는 정말로 작지가 않아요. 굉장히 커다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사이즈에도 30큐브 하나 정도까지는 커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스펀지 여과기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45큐브 이상 사이즈에 딱 어울리는 고 스펀지 여과기의 사이즈를 체결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형 자체가 전부 다 국내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짱짱합니다. 굉장히 짱짱하고요. 어우, 이거 봐, 빠지지가 않아. 제가 이거 힘으로 꽉 빼도 굉장히 단단하게 조립이 됩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적으로 요쪽에서 나오는 이런 물방울들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고요.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제품이기 때문에 가끔 나올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안 나오게끔 꽉꽉 결합을 시켜놨어요. 그리고 스펀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탄성력이나 보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거의 뭐 튀어나가듯이 보건이 됩니다. 예, 완벽하게 보건이 되고 이 여과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사이즈의 미세구멍, 이 미세구멍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많은 마리수를 키우더라도 이 스펀지 여기 하나 정도로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더 이상 말로 스펀지 여과기가 좋다 안 좋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여기에다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트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작은 스펀지 여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작은 스펀지 여과기 대비 이 스펀지 크기를 보십시오. 어마어마합니다. 하지만 이 와이드한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30큐브 어항 안에 쏙 넣어도 완벽한 사이즈가 되지만 여과력은 어마어마하게 1.5배 이상 뛰어나다는 거 믿어지시죠?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녀석들이 물 안에 넣었을 때 어느 정도의 토출량을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나사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포함된 그런 제품입니다. 뭐 쌉소리 이제 그만하고요. 이제 물 안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집어넣습니다. 똑같아요. 이 스펀지 사이즈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펀지는 키우고 바디 자체는 줄였기 때문에 굉장히 여과력이 뛰어나다는 거. 자, 그러면 이제 에어선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를 한번 딱 꼽으면 꼴럭꼴럭꼴럭거리는 거 없이 이 새거인데도 바로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물살이 어떻습니까? 촤르륵 하고 깨집니다. 사실 이 작은 여과기에 스펀지 큰 사이즈를 달아놨기 때문에 꼴럭꼴럭꼴럭거릴 수 있다고 느끼지만 여기 보십시오. 굉장히 어떻습니까? 큰 사이즈의 스펀지 여과기도 어떻습니까? 이 30에 20에 26, 이 굉장히 작은 어항인데도 바디 자체를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거의 스펀지만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공간 활용은 좋고 여과력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ALS 스펀지 여과기.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요 제품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꿀럭꿀럭거리지 않고 처음부터 물살이 촤르륵 나오지 않습니까? 제가 모든 제품들, 어떤 제품들을 다 사용을 해보면 처음에 꿀럭꿀럭 나오는 것 때문에 시끄럽고 굉장히 방해를 받았어요. 하지만 이 제품은 처음부터 물살이 촤르륵촤르륵촤르륵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용을 해도 굉장히 정숙함과 고요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스펀지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과력 또한 뛰어난 건 두말하면 찬소리죠! 이렇게 장점만을 모아두고 가격까지 저렴한 이 ALS 스펀지 여과기 모든 전국 ALS 지점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댓글 쓰시고 다음 영상 댓글 4등 5등 그리고 1등까지 1등 4등 5등 3명에게 스펀지 여과기 한 세트씩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구독자 만 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? 촛불로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여기까지 물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제품 이 스펀지 여과기 ALS 스펀지 여과기 출시를 하면서 장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. 제 턱이 완벽하게 돌아오는 그날 다시 한번 영상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